뜨거운 승부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호텔 인터불고 원주입니다.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대한민국의 손준혁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경기 역시나 허일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현재 F조에서 3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2위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영건인 손준혁 선수인데, 손준혁 선수가 에디맥스를 꺾는 또 이변을 일으키고 현재 1승을 마크를 한 상황. 그러나 페드로 곤잘레스 그리고 박수영 선수에게 당한 패가 있으면서 현재 6위에 올라있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자, F조는 진짜 죽음의 조는 아닌데 중위권 싸움이 정말 현재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조마다 여성 선수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여성 선수 중에 가장 강력한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위권 싸움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네티의 9점 이후에 세 선수가 승점 6점, 그리고 아레세 선수가 또 승점 3점이라는 것은 한 경기 승리와 패배가 순위표가 정말 혼돈의 양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디맥스 선수가 이제 7위로 지금 이제 5위로 쳐져 있는데요. 이 에디맥스 선수가 이제 이대로 끝낼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F조의 이 중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한 관심사입니다. 자, 그 중위권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손준혁 선수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어린 선수고요. 이 선수가 또 어제 에디맥스 선수를 꺾으면서 또 기치를 올렸습니다만, 오후에 있었던 박수영 선수와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또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네, 20세 이하 중에 아니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니어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손준혁 선수가 이제 성인에 접어들면서 이제 성인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이 매 경기 올라오고 있는 정말 주목해야 할 차세대의 선두 주자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마르코 자네티 선수 역시나 뭐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요. 현재 3전 전승을 기록을 했는데, 다만 자네티 선수도 긴장을 해야 하는 부분은 세 경기를 치르면서 상대했던 선수들이 클론펜하우어 그리고 코겔바우어 박수영 선수라는 점이거든요. 이제 같은 조의 이제 탑랭커들인 맥스 윙더간팅 페드로운젤 손준혁 이런 선수들과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다져놓기 위해서는 자네티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 자네티 선수는 이제 좀 안전권에 접어들면서 시드도 좋은 상위 최상위권 시드를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뱅킹에서 자네티 선수가 조금 더 가깝게 공을 붙이면서 초구를 잡습니다. 참 대비되는 경기입니다. 이제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손준혁 선수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베테랑과 세계 최고의 신예가 이 큰 무대에서, 예선전이지만 이 큰 무대에서 맞붙었습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선공으로 이 경기 출발합니다. 앞선 경기 조명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경기가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두 선수가 또 어떤 뜨거운 경기를 펼쳐줄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초고 득점 이후에 신중하게, 자, 키스를 빠질 라인이 하나 있다는 파악을 했고요. 여기서의 회전이 득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손준혁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한 점짜리 출발을 보여줬던 이탈리아의 마르코 자네티. 대한민국의 손준혁 선수의 첫 공격. 네, 밀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친 밀림이 안 생겨야 되는 공인데요. 자, 살살 퍼져나가는 공인데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예.
보통 두껍게 밀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 2, 3 위에 밀림이 남아서 넘어갈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하고 밀림을 억제를 했는데 오히려 짧아버렸죠. 참, 어제 손준혁 선수는 이 테이블에서 에디맥스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에디맥스 선수가 못 친 게 아니라 본인이 2.0이 넘는 좋은 에버리지로 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생겨 있을 겁니다. 세우는 형태로 갔고요. 회전이 남아 있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확실한 공략을 보여주면서 득점. 손준혁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월드컵 대회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많이 해봤지만 아직까지 세계 최상위 선수들과의 경기 경험이나 더군다나 이제 승리에 대한 경험은 없거든요. 네.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어제 정말 세계적인 선수 에디모스 선수를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자신감이 한층 더 붙기를 바랍니다. 자,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자 투뱅크샷 가볍게 굴려서 부딪히기만 하면 들어가는 공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 마르코 자니 선수 저런 실수를 하네요. 자세가 워낙 익스텐션까지 끼고 제한되다 보니까 왼쪽으로 약간 역회전이 걸려버렸습니다. 아, 예. 네. 자네트 선수가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이제 코겔바워 선수와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또 쓰리 쿠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기는 제가 해설을 안 해서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꼭 자네트 선수의 경기에서 쓰리 쿠션 아니냐의 경기가 한 번씩 생겨가지고 난감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또 이제 선수들은 쓰리 쿠션 코겔바우 선수의 공격이었거든요. 네. 자네티는 그게 득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선수들은 득점 같은데라는 의견을 화면을 통해서 또 보고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손준혁 선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대전인데요. 자 바짝 돌았어요. 힘이 빠지네요. 예. 예, 힘이 빠집니다. 득점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초반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출발은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마르코 자네티 선수입니다. 세 경기 에버리지를 1.803을 기록했던 마르코 자네티고요. 손준혁 선수는 세 경기에서 1.186 조금 더 에버리지를 끌어올려야 상위 5명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이스를 할 만한 공이 없습니다. 현재 초반부터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는 손준혁 여기서 리버스 형태로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힘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두께는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 회전이 빠져버리고 예, 끝까지 에너지가 남아있지 못했네요. 자, 아직 이 경기에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네 번째 이닝을 준비하는 마르코 자네티. 내공을 살짝 밀면서도 회전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안으로 감기는데요. 키스 이후에 빠져나갑니다. 이게 한 테이블에서의 에버리지도 어느 정도 좀 보존이 되나요? 네. 앞선 뜨거운 경기 이후에 일단 두 선수는 다소 소강 상태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득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손준혁.
득점이 됐습니다. 약간 얇게 맞으면서 공이 많이 벗어났어요. 조금 강하고 이목종도 살짝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이 본인이 의도한 만큼 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것들 보면 손준호 선수도 아직은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선수들의 이제 클래스나 이제 선수들의 품질은 쉬운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럼요. 어렵고 난해한 공을 어떻게 처리하냐보다 똑같은 쉬운 공을 누군 어떻게 치고 누군 어떻게 치고 여기서 이제 선수들의 클래스 품질이 나뉘죠. 한 점만 얻습니다. 거의 7분 40초가 지금 흘렀는데요. 두 선수 합쳐서 석점이 나오는 1세트입니다. 자,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득점 기회. 공이 절묘하게 조금씩 애매하게 씁니다. 평범한 바깥돌리기 같지만 키스가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두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렵지만 완전히 길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자, 포쿠션으로 가는 공입니다. 좋은 자, 방향. 그렇지만 네. 네, 역시나 무난하게 해결을 해냅니다. 아, 참 보통은 이제 바로 노릴 걸요.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노려 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음 쿠션이라도 보는 이런 방법을 코너에 근처에 있으면 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키스의 우려가 매우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포지션과 확실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완전히 길게 선택을 했죠. 옆 돌리기. 지금도 빨간 공 거의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내 공만 내려갑니다. 연속 득점. 자네트 선수는 이제 본인만의 당구 치는 스타일이 완전히 확고합니다. 예. 거의 뭐 이제 무술로 따지면 만화 무협지로 보게 되면 이제 사파의 최고수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클럽이나 유소년들에게 가리키는 방식으로 당구를 치진 않고 쇼트 스트로크에서 임팩트의 양과 본인만의 스킬을 통해서 득점을 이어나갑니다. 자, 자네트 선수도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다득점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4대 천왕이 한 명을 5대 천왕이라 부르려고 이제 하면 그 누구나 주저없이 뽑을 사람이 바로 이제 자네티 선수입니다. 네. 네. 자네티 선수는 자타공이 세계가 최고로 인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흰 공의 오른쪽 면을 돌릴 심산입니다. 저렇게 긴 활주거리의 공조차도 샷의 전체적인 폭이 너무나 짧고 간결하죠. 살짝 지나치는군요. 네. 이 공 받은 손준혁 선수는 지금 뭘 쳐야 되나요? 일단 횡단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겠죠. 자, 손준혁 선수. 네, 횡단 3뱅크 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입사와 반사를 이용해서 내공이 원투 이후에 점점 입사와 반사가 좁아지는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부족하네요. 조금 덜 내려왔어요. 네. 저기 입사와 반사가 원투까지는 유지가 되고 투 이상에서는 입사와 반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네. 힘이 빠지면서 입사와 반사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 이 공을 세워버립니다. 빨간 공 보다 먼저 득점까지 뽑아냅니다.
역회전까지 동시에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어려운 공들을 해결하는 것도 잘하고 쉬운 공들은 더 쉽게 만들고 당구 참 쉽게 치는 베테랑 선수들입니다. 아 돌리지 못했어요. 네.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지만 분리가 약했습니다. 자 손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뭐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요. 점수차도 크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집중을 한번 해서 다득점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대회전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수많은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이번 시간대에는 손준혁 선수만 경기를 치르고 있네요. 네, 네. 한국 선수가 이번에 시드권까지 포함해서 총 18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라운드까지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사죠. 자, 길게 돌렸고요. 마지막까지 회전이 남아있는 상황. 조금 모자라군요. 지금 같은 공의 득점 실패는 사실 손준혁 선수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저런 이목적 공이 어떻게 보면 빅볼의 형태로 있거든요.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저럴 때 조금의 더 집중력을 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형태라도 이목적 공이 빅볼의 형태에 있으면 선수들의 성공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네. 자, 부족해요. 예, 투쿠션에서 좀 튕겨 나갑니다. 두 선수가 모두 0점대 경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네트가 0.857, 손준혁은 0.333. 야, 3핑크 샷인데요. 오차가 커요. 네. 이 어린 선수들일수록 안 되는 경기에서 뭔가 좀 집중력의 끈을 잘 붙잡는 선수가 더 큰 잘못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더 당돌하고 과감한 이런 공격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세트 이제 5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2. 간결하게 하트 비슷하게 옵니다. 비슷하게 옵니다. 오, 자 득점이 됐군요. 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빨간 공 옆돌리기가 과연 완벽하게 키스였나요? 빨간 공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저 붙어 있는 공을 야 노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해서 득점까지 한 건지.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리버스 샌드. 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으로 돌리기 저 이 목적 공이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 보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저건 이제 득점을 해도 상대가 맛이 가고 득점을 못해도 좀 맛이 갈 것 같습니다. 저걸 왜 나한테 저런 걸 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득점을 해도 와 좀 맛이 가고. 괜찮은 공격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장갑을 한번 뺐다 다시 끼고 있는 손준혁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좁혀봅니다.
지금은 덜 너무 많이 좁혀졌죠. 자, 8대 2 6점 차. 남아 있는 시간 이제 3분 안쪽. 인저리 타임까지 1분이 더 추가로 주어져 있는 이 경기입니다. 확실히 근데 자네트 선수는 좀 이기는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순조 선수를 편안하게는 안 보고 조금 이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기는 경기를 하려는 의지는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순조 선수를 절대 이제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그렇네요. 거죠. 예예. 예. 쉽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준혁 선수가 어느 정도 유망주인지 네. 이 베테랑 선수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전세계적인 선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손준혁 선수가 월드컵을 꾸준히 나가면서 본선에도 올라갔는 등 좋은 유의미한 성적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손준혁 선수의 존재를. 넓게 퍼뜨리면서 옆돌리기 포쿠션. 아, 오늘 유독 더 공이 느려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준혁 선수가 에디모스 선수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에디모스 선수를 본인에게 투영을 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런 식으로 아차하면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네, 네. 느끼고 경기를 할 거예요. 끌어서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끌어서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는 모습들과는 품질이 다르죠. 네. 얇은 두께에서 끌면 훨씬 더 쉬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키스의 우려가 있고 아, 저 두꺼운 두께에서 약간 밀듯이 끌어서 득점을 네, 조금 더 어려운 방식으로 그 지금 많이 보던 공략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얇게 끌면 이제 내공도 이제 싱싱하다고 쉽거든요. 치기는. 그렇지만 이제 일목적공이 제자리에서 이제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키스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완벽한 공격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것들은 진짜 따로 저장해 놓고 선수가 되고자 하는 예, 사람들은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두 점으로 다시 한번 끝이 나고요. 손준혁 선수의 득점이 이제 1세트 지금 20분의 경기인데 두 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준혁 선수가 정규 시간이 이제 모두 떨어졌고요. 이번 공격이 끝나면 인저리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넣어치기도 있는데요. 원백도 넣어치기가 어렵나요? 약 원백도 넣어치기를 쳤을 때 약간 길게 뻗어나갈 위험이 있고 옆돌리기 자신이 네, 있었습니다. 좋아요. 1분 두께 공략이 잘 됐고 자, 잘 섰어요. 그나마 흰 공을 공략하면서 옆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이에요. 왜냐면 흰 공을 얇게 공략하게 되면 키스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두껍게 공략해서는 내공이 예, 득점의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아, 손이 쉽게 안 가네요. 답이 있긴 있는데 저 안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가봤어요. 아, 이 공이 돌아 나오는 틈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자, 좋은 해법을 잘 찾았는데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제 키스를 제거하기에는 더 두께밖에 안 돼요. 저 두께에서 이제 내 공의 스피드가 느리면 평범하면 무조건 길거든요. 그래서 힘을 이용해서 짧게 만들었는데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뭐 과감한 시도를 해봤고요. 인저리 타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네티 선수의 공격이 한 번 더 시작이 됩니다. 옆 돌리기로 한 점. 확실히 이 정도 선수들이 에버리지 1점을 치면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나네요. 엄청 답답하죠. 네. 보통 클럽에서 동호인들이 한 0.2층 기분이 납니다.
옆치기로 길게. 지금은 직접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1세트 12-3 마르코 자네트 선수가 손준혁 선수를 상대로 거센 압박을 선보이면서 손준혁 선수의 득점을 석점으로 묶었고요. 자, 1세트 1점 초반 에버리지 그리고 손준혁은 0.3의 에버리지로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손준 선수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경기 운영과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났습니다. 뭐 특별한 뭐 쉬운 공을 아 저걸 놓치나요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반드시 기회가 한두 번 찾아올 건데 그걸 이제 기회를 살려서 조금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2세트는 이제 손준혁 선수의 촉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2세트 이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손준혁 선수와 이탈리아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펼치는 개인전 각자의 네 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3승 무패의 마르코 자네티 선수 서서히 이제 본인의 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1세트 하이런은 석점에 불과합니다만 상대 선수의 공타 이닝을 무려 6차례나 만들었어요. 네, 뭐 절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냉정하고 차분한 경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손준혁 선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약간 이제 압도를 당하면서 본인의 경기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자, 손준혁 선수 뭐 상대 디펜스가 없는 이 초급 포지션에서의 네. 득점이 중요했는데 네. 아, 지금 조금 이제 기세가 눌려 있나요? 아쉬운 초구의 득점 실패입니다. 시간적인 게에서 이제 초구의 중요성, 초구에서 다득점을 통해서 상대의 기세를 눌러도 사실은 이기기 힘든 선수가 이제 자네티 선수인데 네. 아, 초구를 실패까지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네티 선수가 너무 편해지죠. 아, 자네티 선수도 오늘 공이 이상합니다. 오우, 이건 어떻게 쳐야 되나요? 프로진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현재. 프로진이 완전 붙었네요. 예, 붙었어요. 와. 아, 이러면 땡큐죠. 아, 여기서 이 공을 떼게 된다면 포지션이 아주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프로즌은 좀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프로즌? 뭐 당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네. 저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냥 당구장에서 사실 떡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절미처럼 떡처럼 쫙 붙어있다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말이고요. 두건 두께에서 먼저 반응을 시키고 내 공은 조금 천천히 돌아오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안 붙어 있었더라면 어떤 해결책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공이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떻게 쓰나요? 여기서 멈추면 어려운데요. 아, 약간 애매한데 괜찮게 썼습니다, 나름대로. 자네트 선수가 오늘 공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다라는 인상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뭔가 좀 묘하게 해서는 공들이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서리뱅크. 자, 짧게 봅니다. 네, 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정확한 득점. 여러 경로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여러 가지 그 확률이 높은 경로가 이 경로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네, 넣었죠. 길게 쳐서 뭐 키스를 이용한 공격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의 행운을 바라야 되는 공격이고요. 확실하게 짧게 구사했습니다. 상단의 당점으로 점점 내 공을 길어지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자, 공은 한번 잘 뒤집어졌습니다. 끝까지 뻗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넉 점째. 자니에티 선수는 이제 스트로크의 간결함으로 인해서 이목적공과 내공이 맞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죠. 네. 자,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자, 공을 한번 꿀렁이면서 득점 갑니다. 참 딱 득점 될 만큼 네, 스트로크를 잘 씁니다. 자, 다양한 공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역시나 달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네티 선수. 자네 선수도 오늘 공이 간단치 않아요.
계속 어려운 공을 이제 득점 위주로 풀어내다 보니까 다음 공은 이제 행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행운으로 자연스럽게 잘 써주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아, 와,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찾는 것보다 구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죠. 네. 자, 손준혁 선수의 초구 실패 이후에 6점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코 자네티. 길게 비껴치기 돌아갑니다. 약간 네. 길어요. 회전이 줄어들면서 약간 길게 빠졌습니다. 자, 6점을 기록하면서 2세트도 초반 리드를 잡는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손준혁 선수가 지금 뭔가 자네티 선수의 리듬으로 같이 맞불을 놓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본인만의 템포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자, 1초를 남기고 들어간 안으로 돌리기 깊게 들어가면서 네. 득점되지 않습니다. 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고함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공 자체의 까다로움도 있고요. 좀 이제 시간에 밀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샷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태연한 표정을 이어가고 있는 손준혁 선수. 예, 집중해줘야죠. 자, 이 공을 밀어서 세웁니다. 방향. 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공입니다만 살짝 지나갑니다. 자네티 선수의 첫 이닝은 6점, 두 번째 이닝은 무득점. 자, 또 세워치기 민감한 공인데요. 슬로우로 들어가야 되죠. 슬로우로 들어가면 이제 퍼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슬로우로 칠 수밖에 없고 슬로우로 치게 되면 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힘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데 약간 힘 조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퍼져버렸어요. 참 그 모든 걸 다 적당히 고려해서 가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예. 지금 같은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먼저 고려하고 당점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이프티를 하기 위해서는 살살 칠 수밖에 없다. 살살 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얇게 맞춰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안쪽으로 끄집어냈는데요. 너무 얇게 뽑혔습니다. 2세트 역시 6번의 양 선수 합산 공격이 있었는데 자네티의 6득점 이닝 제외하면 공타가 나머지 5번입니다. 손준혁 선수 오늘 호되게 지금 자네티 선수에게 한수 현재까지는 배움을 얻고 있는데요. 쉬운 공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제시하는 해결책들도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공이 꼬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나란히 공들이 간단한 공들로 포지션 플레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버스 핸드 공격 닿지 않습니다. 2세트 역시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손준혁 선수의 공은 다시 한번 반대편에 줄을 서 있습니다. 자, 3뱅크 샷. 내 공에 한 개 걸려 있나요? 코너 집어넣으면서 아, 이 공도 득점이 안 되네요.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됐냐 물어보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조절할 수가 없죠. 굳이 얘기하면 뭐 좀 더 부드럽게 쳤어야 되나요?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좀 더 부드럽게 쳤으면 이제 길게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잘 쳤는데 운이 없었던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손준혁 선수에게는 지금 딱 그 한 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네티 선수가 결코 허락하지 않기 위해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는 한 큐가 손준혁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세워치는 공 올라갑니다. 또다시 손준혁이 숨막히는 공을 배치받습니다. 야, 무슨 시험 보나요? 표현 좋네요. 예, 시험 봅니다. 난구풀이 고사의 또 그렇죠. 출제 교수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네티 선수고요. 해봐야죠. 당구의 거장이 예, 새로 떠오르는 신예에게 예, 여러 가지 숙제를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이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해 더 좋은 선수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 형태로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두 경기 지금 두 세트에서 현재 3득점 0.2가 나오고 있어요. 전준혁 선수가 담보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한 경험도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네. 네. 공도 충분히 길어질 수가 있군요.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길어지는 걸 떠나서 아, 저거 많은 배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 백스윙이 하나도 없이 짧은 스윙 안에서 예, 저 정도 속도와 힘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잔디디 선수 이제 백스윙이 작고 스윙의 폭이 전체적으로 짧은데도 공이 저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순간 속도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손목도 더 가볍고요. 손목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잡고 손목의 움직임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손준혁 선수 고생합니다. 속으로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한 게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자네티 선수가 승리를 하는 공식인 거니까요. 아, 지금은 좀 아쉽네요. 사력을 다해서 내 공을 밀리는 라인을 제어를 했는데 참 야, 들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밀림이 마지막에 또 살아나네요. 속에서 지금 불이 끓어올라도 결국에는 본인의 득점으로 시켜야 하는 선준혁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본인도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경우의 수까지 차단하는 자네티 선수의 공배치잖아요. 네, 역디펜스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배열의 공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시간제 경기에서 본인의 공격을 못하고 뭐 역디펜스를 해봤자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또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게 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 손준 선수에게 힘든 시간이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저 좁은 공간을 옆돌리기를 시도하겠다는 건데요. 회전. 자,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공들이 좀 들어가지 않아야지 공이 풀리는데 네. 공이 풀릴 만한 공들은 여지없이 득점을 시키고 참 어려운 공은 여지없이 세이프티가 들어오고 현재까지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준혁 선수 좋은 수업이 되고 있어요. 이 대회에 뭐 저희가 앞서 이제 여성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 손준혁이라든지 현재 경기 펼치고 있는 뭐 아이만이라든지 어린 선수들 많거든요. 샌 네. 바네텐 이런 선수들에게도 정말 값진 기회입니다. 손준혁 선수가 당구 치면서 20분 동안 3점 쳐본 게 몇 번이나 요즘 있겠어요. 네. 지금은 17분 동안 16분이 좀 넘었군요. 한 개를 못 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에버리지가 1.0인데도 말이죠. 아까 돌리기로 4연속 득점. 입이 살짝 벌어졌군요. 전해지 선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나요? 이렇게 맞추고 한 네, 번에 가죠. 네, 좋습니다. 12대 0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딩야스퍼스 선수가 페드로 피에드라부에나 선수에게 지금 2세트 16대 2로 패를 했는데 당구라는 게 이런 거군요. 당연히 이겨야 하는 선수도 없고 당연히 져야 할 선수도 없습니다. 자, 좁은 틈으로 빼내서 길게 공략하는 대회전. 자, 속도 좋고 방향도 좋습니다. 자, 지금 초이스 정말 예, 영민하고 좋은 초이스죠. 다른 특별한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예, 얇은 두께 회전을 맥시멈 줬을 때 무조건 비슷해지는 좋은 초이스였습니다. 아, 손준혁 선수 표정에서 지금 약간은 좀 예, 쉬움과 또 이 한 4-50분간의 회한이 느껴지는데 이날을 그리고 이 경기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네. 셧아웃, 그러니까 완봉승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제 경기라도 자기가 완봉승이 나왔었던 적은 없었죠. 옆돌리기. 자, 살짝 짧을 수도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아, 속도로 공을 늘려놓는군요. 아, 자네트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넉넉하게 맞으시는데 왜 몸을 써가지고 짧지 않나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참. 성성한 백발로. 자, 이번 공만. 네. 아, 지금 인저리 타임 1분이 또 주어졌네요. 그렇죠. 아, 한 번이 더 남아 있네요. 옆 돌리기. 지금도 찾아가네요. 9점째.
회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손준혁 선수가 지금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자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뭐. 자 안으로 대회전 키스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길게 진입 돌아나갑니다. 기회가 한번 오죠. 이렇게 되면 자 손준혁 선수 한 점을 만회를 해야 돼요. 네. 자 뭐 마지막 16대0인데도 마지막 상황까지도 공이 자 기운 빠지게 옵니다. 상대를 완전히 전의를 상실케 하는 그런 공격과 예, 경기 운영을 자네티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게 이제 경기 운영이구나. 프로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키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키스를 제거하고 자 손준혁 선수가 드디어 득점을 뽑아냅니다. 잘했어요. 예. 자 힘든 순간에 어렵게 득점을 1점을 뽑았습니다. 이 한 점은 손준혁 선수 커리어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0점패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조금 얇은데요. 아, 예. 고개를 떨구는 네. 손준혁 선수. 자, 인저리 타임을 오롯이 또 본인의 시간으로 다 사용하지를 못하면서 다시 자네티 선수가 마지막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자, 자네티 선수의 승리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확실한 우위를 만드는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예. 그러나 손준혁 선수가 이 경험이 반드시 이 선수에게 더 좋은 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손준혁 선수 실력 정도 되니까 자니티 선수와 이 큰 무대에서 방송 경기에서 만나는 거죠. 예.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선수들은 평생 한번 해보기 힘든 경험입니다. 네. 한 점을 더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에이 선수들은 평생 한번 이 탑플레이스 선수들과의 방송 경기를 예. 해보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끝냅니다. 네. 3점. 아, 잔인하네요. 여기서 한 10점, 20점 쳐주면 더 잔인할 것 같은데요. 네. 보고 싶은데요. 세계 최고 클래스의 선수가 예. 공 하나하나에 임하는 집중력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승부죠. 지금 상대 선수에 대해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살짝 짧을 수도 있는데요.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주나요? 많이 좁혀지는 공이고요. 속도로 아, 다시 한번 뽑아냅니다. 네. 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의 본인의 이제 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기 짧게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1목적공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함께 보시죠.
일목조공을 내 쪽으로 따라오게 만드네요. 예, 요일을 가지고. 네. 그래서 공 세 개가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이제 다양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이런 오픈 포지션을 즐겨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를 코너로 보내는 단편적인 포지션으로는 할 게 별로 몇 개 없어요. 자, 짧게 감아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라운드가 좀 생겨야 되는데요. 라운드가 부족하죠. 네. 네. 자, 이렇게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손준혁 선수에게 당구란 무엇인가 한 수를 가르쳐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야, 자네티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다정한 미소를 짓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말 고생했다 이런 눈빛으로 아버지의 눈빛으로 손준혁 선수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한번 지어주네요. 자, 손준혁 선수가 뭐 고생했어요. 예, 네, 고생했고 네. 또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정말 잔인하리 많지 이 손준혁 선수를 걸어 잠갔는데 자네티 선수의 또 이런 경기 집중력도 대단하고 손준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험과 또 교훈이 있기를 반드시 또 바라겠습니다. 아, 손준혁 선수 이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역경 정말 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대선수가 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것에 고맙게 여기고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4전 전승 이렇게 되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거의 확정적인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황봉주 선수가 윙트란 딴뚜 또 베트남 선수와 펼치는 경기 보내드리니까요.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허예룡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